올라간다. 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3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더 컨텍스트는 문맥. 자, SNS, 뭐 사회관계망이죠. 사회관계망의 문맥에서 자, 미디어 리트러시 하면은 미디어 읽고 쓰기. 뭐 가독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has been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태. 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논쟁 되어져 왔다. 자, 안에 논쟁되는데 to be 되는 것으로서. 자, especially 삽입적으로 특히. 자, be important 들어갔네요. 비동사 형용사. 중요한 것이 되도록 논쟁되어져 왔다. 자, in order to, so as to. 우리 to 부정사의 부사죠. 그래서 to 부정사 하기 위해서 동사 원형 만들기 위해서. 자, make 사역 동사 뒤에 동사 원형 썼어요. 유저들이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 들어갔죠. aware 인지하도록 그들의 권리를. 자, when 유저들이니까 they are 생략 구조죠. 자, 이 유저들이 using 능동의 뜻이에요. 사용할 때 SNS의 도구를. 자, 그리고 또한 help 돕는데 자, 유저들이겠죠. 여기서는 자, 유저들이 자, help 준사역 동사 뒤에 동사 원형 to 생략 구조라고 봐도 되겠죠. acquire 얻도록 혹은 자, 여기서는 또 to 생략 구조로 동사 원형이 2번 강화시키도록. 그래서 얻다. 자, 그리고 강화 하도록 도움을 준다. 입스. 자, 뭐를? 자, 인간의 rights 권리 values 가치 그리고 인간의 권리의 가치들을 이렇게 되겠네요. 인간의 권리의 가치들. 자, 그리고 자, the develop the behavior.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좀 문장이 꼬여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in order to 뒤에 첫 번째 동사 원형에 make 들어갔고요. 그다음 두 번째 동사 원형에 help 들어갔고요. 맨 마지막에 3번에 develop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in order to make 만들기 위해서, in order to help 돕기 위해서, in order to develop 개발하기 위하여의 뜻이에요. 자, the behavior 가치는. 자, behavior 행동. 자, 행동인데 자, necessary to respect other people's rights and freedom까지 이렇게 수식 들어갑니다. 필요한. 자, 필요한데 to respect 존중하는 것을. 자,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특히 중요하게 논쟁되었단 말이에요. 아, 드럽게 끼네요. 자, with regard to 뭐뭐에 관해서라면 about의 뜻이에요. 그래서 peer to peer 동료에서 동료, 동료에서 동료로 가는 동료끼리. 자, 위험에 관해서라면 자, such as like죠. 자, 예를 들어서 bullying 왕따. 자, this last element is particularly important. 자, 여기서 this last element 직역하면 이 마지막 요소. 자, 이 마지막 요소란 말은 아까 뭐냐면 여기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는. 다른 사람 존중. 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이런 요소는. 자, is 비동사 썼고요. of particular 삽입절에 of importance 요 구조로 썼어요. 그래서 of 전치사 뒤에 형용사를 썼죠. 아, 명사를 썼죠. 자, of 전치사 플러스 importance 명사로 쓸 때 이런 식의 구조는 형용사 격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중요하다. It is 특히 중요하다 뜻이에요. 여기서 그냥. 자, this relates to the basic principle. 자, 이것은 자, 이것이 말하는 것에 다른 사람 존중이죠. 다른 이 존중. 다른 이를 존중하는 것은 relate 연관시켜 주는데 자, to a basic principle 기초 개념. 기초적인 개념에. 자, 어떤 게 되냐면 child are taught.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데 어디에서? 자, in the offline world as well. as well은 뭐 to 정도 봐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런 기초적인 개념이 뭐예요? 우리가 아까 보면 다른 일을 존중하는 개념이 배우면은 오프라인 상에서도 또한 적용된단 말이에요. 자, do not do 하지 마라. 자, 다른 사람에게 what 무언가 너가 would not want to까지 원하지 않는 것을. 자, 그 다음
나 우두나 원트 또 뒤에 더 썼네요. 우두나 원트 others to you까지.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너에게 의역해야 되겠네. 자, 하지 마라. 무언가 너가 I would not want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이 너한테 해야 하는 걸. 나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하면은 빡치는 일을 따서 너도 하지 말아란 말이겠죠. 자, 그 다음. 자, 아이의 SNS 활동들은 자, should be encouraged, should 조동사 뒤에도 동사 원형 썼어요. BPP로 썼죠. 권장 돼야 된다. 연장, 권장이 잘안 들어가네. 자, when we help. 자, 우리가 도울 때. 자, 대부분 아이들이. 자, help 준사역 동사 뒤에 동사 원형. 또 to 생략 구조로 봐도 되겠죠. accumulate는 축적. 자, 축적하는데 지식. 자, 지식을. 자, 그럼 갑자기 우리가 SNS에 있어서 올바른 예절에 관한 이런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했다. 지식 축적에 대해서 들어가면은 문맥에서 어긋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아닙니다. 자, this should be a golden rule. 자, this가 뭐냐면 상대방 존중 앞에 나왔던 다른 이를 존중하는 것이 should be also 삽입절 돼야 되는데 a golden rule 하면은 황금의 법칙. 황금의 법칙 제1법칙이죠. 자, with regard to 뭐뭐에 관해서 about으로 잡으라 그랬죠. SNS에 관해서. 자, 그러나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하면은 for는 누구에게 해줘? 젊은 아이들과 젊은 사람에게. 자, it 가주어. 이것은 much more은 비교급 강조. much, even, still, far, a lot까지 훨씬 더의 뜻이 같죠. 그래서 훨씬 비교급 강조죠. 자, more difficult 더 어려운데. 자, to 진주어죠. estimate consequence 추정 해보기가 어려워. 결과물. 자, 그러면 그 다음 포텐셜 잠재적인 중요성. 중요성이라면 심각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심각성의 심각한 임팩 영향에 대하여 of their action 그들의 행동에 in this environment. this environment가 직역은 이 환경. 자, 이 환경을 직역을 의역하자면 직역하지 않고 의역하자면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SNS 환경에서 뭔 말이냐면 애들이 내가 얘좀 갈궜다고 얘가 나쁜 짓을 이게 뭐냐면 자해를 하든가 뭐 자살을 하든가 이렇게 할줄 몰랐어요. 인지력이 떨어진단 말이죠, 애들이. 자기는 그냥 나 장난이었는데 장난이 개구리를 죽일 수 있다는 이러한 결과물로 애들은 잠재적으로 영향력을 신경 쓰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죠. 보통 부모들은 네가 그렇게 했어 너도 당해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말로 하자 이거죠. 자, 헨스 그러므로 자, raising awareness of child 자, from very early age 자, about the particular characteristics of SNS and the potential long-term impact of seemingly trivial acts까지가 전체가 묶여서 사실상 raising 동사 동명사가 주어요. 기르다. 자, 기른단 말이 증가시킨다는 뜻이겠죠. 인지. 자, 아이들의 인지를 증가시키는 것은 from a very early age, 매우 이른 나이로부터 자, about 뭐에 관해서 특정한 특징에 대하여 저 SNS에 그리고 잠재적인 장기간의 영향력, 잠재적인 장기간의 영향력에 대하여 자, seemingly는 겁. 읍스. 좀 정리 좀 해야 되겠네, 여기서는. 자, 겉으로 보기에,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사소한 행동에.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좀 주어가 좀 지저분하게 돼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헨스. 그러므로, 자, raising이 주어라고 그랬죠. 자, awareness of children. 자, from은 지금 부사절이죠. 시간이니까. 매우 어린 나이에. 자, about 뭐에 대해서 특정한 특징에 대해서 SNS와 잠재적인 장기간의 영향인데, 자, of 뭐에 겉보기에 사소한 행동에 대한. 그래서 중요한 건 주어 동사 일치 문제죠. 자, 동명사 주어 is 주어가 지금 두줄 나왔으니까 이런 거 문제 되는 게 굉장히 좋죠. 자, crucial은 중요하다. 어렸을 때부터 싹수가 있게 만들자는 거죠, 여기서.
자, 그래서 위클의 주제는 자, 애들 SNS 교육을 제대로 못하면 대통령이 와도 뭐 쌩깔 수도 있고 사실상 you are the disgrace to the world, 세상의 수치야라고 말을 하기는 하죠. 교육을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참 애매한 상황이죠. 대통령인데. 자, 여튼 이러한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적절한 SNS 교육이 필요한 이유.